생각해보면 다 똑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팔분홍초인데요. 팔분음표라는 것은 반박자예요. 이렇게 한 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짝이 하나 필요하죠. 짝이 하나 필요하다면 팔분음표를 하나 더 그려주는 건 어떨까요? 맞아요. 팔분음표는 짝을 하나 더 그려줘야 이렇게 짝이 만나서 합계가 되는 말입니다. 이렇게 되면 요거랑 완전 똑같은 거예요. 그리고 이런 것도 나와요. 이거는 좀 어려운데요. 요게 한 박자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셔요. 한 박자의 기준이라는 것은 한 박자의 기준. 기준음은 한 박자잖아요. 한 박자의 기준음은 8분음표예요. 8분음표가 얘를 합쳐서 만들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이 이제 2분음표가 되고, 3분음표, 4분음표, 5분음표. 막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. 막, 1번이랑 2번이랑 3번이랑 4번이 있는데, 5번까지? 아니, 이렇게 짝수가 있어요. 짝짝짝이에요. 요 짝들이 합계를 나요. 모두 1분의 2박자, 3분의 4박자, 5분의 6박자로 바뀌었어요. 아이쿠. 와. 6박자에 바뀌었는데, 요런 게 다 이렇게, 이거 안 녹였네. 다른 연필로 해볼게요. 연필 힘이 다 떨어졌네요. 할 수 없이 연필을 가져왔어요. 이런 게 한꺼번에 모이면 어떨까요?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떨 것 같아요? 저는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박자는 없잖아요. 세상에. 세상에 이런 박자는 없어요. 너무 길잖아요. 8분 6박자, 4분의 6박자, 2박자 막 이렇게 있는데 4분의 4박자가 원조예요. 원조, 원조, 진짜. 이게 원조가 4분의 3박자면 하나, 둘, 셋. 그 다음에 막대기 하나 그려줘요. 근데 하나, 둘, 셋, 넷이잖아요. 그러니까 네 개에다가 줄을 그어주는 거죠. 틀린 부분이 있을 때는 파란색으로 채점해 줄 건데요. 일단은 학생이 이쪽을 틀렸다. 그러면 이쪽 번호, 손가락 번호 조심. 이쪽에 이렇게 별표를 쳐줄 거예요. 이렇게 있네요. 이름, 음표, 길이, 이름, 쉼표. 쉼표 같은 것도 있어요. 쉼표, 온쉼표. 점 2분 쉼표, 2분 쉼표, 4분 쉼표, 8분 쉼표가 있어요. 8분 음표는 이렇게 생겼다 했죠, 아까 전에. 보면 이쪽에 이렇게 8분 음표가 새겨져 있어요. 이게 8분 음표, 4분 음표, 2분 음표, 점 2분 음표, 5음표가 있잖아요. 5음표는 4박자, 점 2분 음표는 3박, 2분 음표는 2박, 4분 음표는 1박, 8분 음표는 반박자예요. 이쪽에 잘못 적어놨네. 반박자예요. 반박자고요. 이 8분 음표가 쉴 때는 8분 쉼표라예요. 8분 쉼표는 이거 앞에 많이 나오는데요. 8분 음표 앞에 8분 쉼표가. 이거는 짝기 쉬는 거, 이거는 한 박 쉬는 거, 이거는 두 박 쉬는 거, 이건 세 박 쉬는 거, 네 박 쉬는 거예요. 그리고 온쉼표는 이렇게 아래로 모자 모양, 전 2분 쉼표는
이렇게 위에 모자 모양인데 점 하나가 찍혀 있고, 2분 쉼표에는 그냥 모자, 4분 쉼표에는 지그재그, 그 다음에 8분 쉼표는 점 피용. 그러니까 이쪽에 점이 있다, 동그라미라면 피가 떡? 그러니까 피로 이해하면 돼요, 친구들. 그러니까 솔, 시, 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도, 레, 미, 파, 솔 같이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원조죠, 도의 원조.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이게 샵들이랑 플랫들이에요. 플랫은 이렇게 생겼고, 샵은 샵 그대로 샵이에요. 플랫과 샵, 이건 오늘이랑 있는 거네. 그리고 이쪽을 73점 아니야, 74점인데? 자, 이쪽까지 하십니다. 이쪽까지? 오케이? 알겠어요.